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신 주 깊으신 은혜와 사랑은 먼저 성인에서 시작되었고 나도 그 사랑 본받아 나를 사랑하사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하신 주 깊으신 은혜와 사랑은 먼저 섬김에서 시작되었고 나도 그 사랑 본받아 겸손히 섬기겠어요.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맑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이 시간 예배와 상관없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늘 주님을 생각하며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음 열기. 큰일이 생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이곳은 베다니예요. 베다니라는 곳이랍니다. 베다니라는 말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무화과 열매 아시죠? 이 베다니라는 곳에, 이 마을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다가 그들의 집에 종종 머무셨어요. 그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죠.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집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언니, 어떻게 오빠의 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마리아가 말했어요. 정말 큰일이네. 어떡하면 좋지?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던 거예요. 오빠의 병이 점점 심각해지자 동생들의 걱정도 커져만 갔어요. 언니, 예수님에게 말씀드리자. 예수님이라면 오빠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마리아가 말했어요. 그래, 예수님에게 오빠를 고쳐달라고 부탁드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 예수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놀라기는커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지? 왜 아직 오시지 않는 걸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언니, 어떡해. 오빠가 죽을 것 같아. 예수님을 기다리던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퍼하면서 나사로를 돌무덤에 묻어주었어요. 많은 사람이 찾아와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주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계세요. 이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달려가 울면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거란다.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그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요. 집으로 돌아간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를 찾으셔.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어요. 마리아가 밖으로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마리아를 위로하던 사람들도 서둘러 따라갔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함께 갔던 사람들도 슬퍼하면서 울었어요. 예수님도 이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를 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세요, 저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하신 분이잖아. 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러게, 예수님이 조금만 더 서둘러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의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서 돌을 옮겨라.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냄새가 심하게 나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치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는 손발을 천으로 감고 얼굴을 수건으로 싸맨 모습으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살아났어. 오빠가 살아났어요. 함께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폭포중앙교회 아동부 친구들, 정말 오늘 이야기 놀랍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나사로처럼 살아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